안녕하십니까.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나의 창업하려는 가게의 매출에 얼마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창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일단 기업에서 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이다 그런 식으로 뭐 1인 창업, 1인 사장 뭐 그런 식도 많이 로고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수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늘어난 추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년 100만 개 이상의 그런 신규 창업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? 뭐 물론 잘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. 하지만 그에 따라서 폐업하는 수도 그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통계라고, 정확한 측정치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. 일단 10년 동안에 창업자 수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10년 동안에,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. 10년 동안에 폐업자 수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 부분이 좀 살아남은 게 아닐까?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봤습니다.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생존율이 17.4%. 즉 여기에 100이라고 봤을 때 한 85명 정도는 좀 이렇게 폐업을 하더라. 뭐 그게 잘 되고, 물론 뭐 나빠서 그렇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. 그런 식으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템만 믿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, 그런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네,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이템의 기술성,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수익성을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게, 일반적인 분들의 한 요 정도는 일단 먼저 요에 있어야지 먼저 창업을 계획하겠죠. 그리고 요거까지 파악합니다. 그리고 수익성도 확인하는데, 일단 그냥 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, 이거 이게 하나당 뭐 내가 100원에 팔 거고 그리고 이 물건의 원가는 한 50원 정도야. 그럼 내가 한 50원 정도 벌겠지.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올 거야. 그런 식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의 가격을 좀 책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계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잘 아십니다, 사람들이.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 수익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에 따른 요 세 가지 타당성도 물론 고려를 하시되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,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, 요 수익성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. 앞으로 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좀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추정을 해보자, 그런 내용인 겁니다. 하나하나씩 보이겠는데요.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아야 일단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? 무턱대고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고려를 했는데 기술성도 좋아, 우리 제품 좋고 경쟁력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수익이 안 난다. 그러면은 기업이 뭐 창업이죠. 그 창업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성이다. 수익성 분석을 가장 꼼꼼하고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. 주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걸 너무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회계사 같은 그런 장부를 통해서 이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뭐 꼼꼼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,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비용적으로, 시간도 비용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찾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주는 방법은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인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. 먼저 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매출액이, 빵을 한 판 딱 찍으면은 여기 일단 돈이 이만큼의 돈이 들어오겠죠. 빵이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이만큼의 뭐 나한테 공급하는 업자한테 떼주고,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습니까?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 비용 다 떼주고,
그리고 나머지 이자 비용 내니까 남는 게 나는 요만큼밖에 없더라. 그러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거게 되겠죠. 그러니까 다 떼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남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게 수익성 검토고, 먼저 매출액이라는 것은 이 전체 일단 먼저 가장 처음으로 찍어내는 빵의 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요걸 먼저 추정해야 되겠죠. 요것도 추정하고, 그리고 다 떼어주는 부분, 처음에 큰 빵에서 이 사람 떼어주고 이 사람 떼어주고, 그런 떼어주는 게 바로 비용 자금을 계획하겠죠.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. 이걸 다 고려해야지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. 물론 만드셔야 됩니다. 사장님을 하실 거면은 물론 그 가게에서 나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고 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반드시 이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, 요 마지막 나오는 게 손익 아니겠습니까? 요것을 반드시 매달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. 먼저 한번 1단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쵸.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. 회계를 안 배우셔도. 근데 제가 이런 손익계산서를 상당히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. 간단합니다.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, 먼저 대략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매출액, 아까 제가 빵이라고 그랬죠. 전 처음 물건을 다 팔므로 인해서 내 뭐라고 할까요? 그 수납고라고 해야 되나요? 돈을 받는데 거기에 쌓이는 게 바로 매출액이다. 그리고 매출액이 다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?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? 먼저 나한테 그 원재료를 대주는 사람한테 돈을 대주고,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. 간단하죠? 나의 원재료비를 대주는 사람,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직원이 있다면은, 본인 그 사장님이 1인 기업이다 그러면은 나의 판관비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바로 순이익으로 나오는 게 있죠. 근데 만약에 직원이 있다, 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, 아니면은 임대료를 낸다, 그러면은 임대료나 뭐 아르바이트비,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은 판매 관리비, 판관비라고 많이 하거든요. 판관비다라는 겁니다. 그것을 뺀 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인 거죠. 그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,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다라는 거죠. 이거 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내 순이익이냐? 그게 아니겠죠. 그럼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? 만약에 내가 그 가게를 하는데 은행에서 한 1억을 빌렸다. 그러면 그냥 은행이 1억을 그냥 빌려줬겠습니까? 당연히 아니겠죠. 이자 비용이 들겠죠. 그러니까 이자 비용도 차감하고, 그리고 정부한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세금도 떼어주고, 그리고 난 나머지 돈이 바로 나의 순이익이다라는 겁니다. 간단합니다.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는 구성하셔야 되시는 부분입니다. 그렇죠? 제가 다 설명해드린 부분이죠.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게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. 근데 매출액을 추정할 때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? 대충 나는 이것을 뭐 100원에 팔 거야. 그리고 한 이게 뭐 하루에 한 뭐 10개, 뭐 100개 정도 팔리겠지.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먼저 요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. 요 방법이 있고, 경쟁점 조사라는 방법이 있고, 뒤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가맹점 조사하는 게 있는데, 그건 좀 덜 객관적입니다. 그러니까, 저 별표를 잘못했네요. 여기다 하는 겁니다. 먼저 매출액 추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경쟁점 조사 방법이 좀 더 객관적이고, 좀 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. 저 그래서 소규모 점포가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매출액 추정 방법 간단합니다. 어떤 거냐? 바로 여러분들이 창업하려는 가게의 롤모델을 따지는 겁니다. 만약에 뭐 커피 창업점으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나 창업하려고 그럽니다. 그렇다면은 먼저 이렇게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에서는 나하고 같은 크기고 내가 임대하려는 그 지역과 비슷한 유동인구도 가지고, 그 역세권하고도 비슷한 거리에 있는 롤모델 지점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다. 뭐 크기라든가 뭐 테이블수 그런 것도 비슷해야 되겠죠? 그런 다음에 매출액을 추정하는 겁니다. 근데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? 거기서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한 3개 정도
그러니까 더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도 힘들지 않겠습니까? 한 뭐 3개에서 한 5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해 보이는데요. 이런 식으로 3개에서 5개 정도의 롤모델을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정도, 최소입니다. 최소. 뭐 매달 한 달 정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최소 일주일을 가서 한 요일별로 각각 손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 주변에서 뭐 직접 그 커피숍이다 그 커피숍에 가서서 확인하셔도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아 몇 명 정도 왔고 이 시간대는 몇 명 정도 오더라. 그리고 그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앉아 있고 나가고 그게 회전율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꼼꼼히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의 평균값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제외한 중간 평균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? 공식은 이렇습니다. 뭐 어려운 건 아니죠. 그 거기에 있는 좌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테이블 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테이블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점유하고 있더라. 만약에 테이블이 10개인데 그 테이블 중에 한 7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차 있더라. 그게 바로 좌석 점유율입니다. 그리고 회전율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여기 앉은 사람들이 그 영업일 동안 몇 번이나 바뀌는지 이게 많이 바뀔수록 매출이 그만큼 쭉쭉 늘겠죠. 그러니까 회전율도 계산하고 객단가, 여기 앉은 사람 한 명당 얼마씩을 쓰는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. 그 사람이 뭘 먹는지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. 객단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달의 영업일 수를 곱하면은 한 달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한번 계산해 봐도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좌석 점유율이 4인 테이블이고 평균 2명 정도가 합니다. 4인인데 2명이면 50%를 점유하고 있네요. 그런 경우 50%고 그리고 점심 시간대에 한 두 바퀴 정도 회전이 돈다고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뭐 1에서 1.5 그 평균값을 계산하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계산한 방법이 바로 매출액 추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. 여기 예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겠습니까?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죠. 네, 한번 정지시켜놓고 한번 계산해보세요. 간단합니다. 네, 그럼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. 이렇게 다 곱하는 거다. 그리고 점유율도 이렇게 나오죠. 여기 좌석 점유율이 50%다. 좌석 점유율 구하는 방법은 제가 전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1092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하는구나.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출액을 도출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? 롤모델을 선정해서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제가 아까 첫 번째 롤모델 선정하는 방법이 좀 더 적합하고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 두 번째 방법이 요 내용인데요.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있습니다. 상권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요게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씩 뭐 참고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. 안 보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sbiiz.or.kr입니다.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게 다 뜰 겁니다. 거기서 상권 통계하고 매출 통계를 누르시면은 그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요거의 단점이 뭐냐? 요거의 단점은 그겁니다. 이게 카드 가맹 지점에서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현금이라든가 그런 거였지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뭐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매출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전 대충 접근해 보고 그리고 아 여기다가 현금 쓰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겠지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조지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두 번째인 겁니다. 제가 아까 빵이 매출액이다 그러면은 누구누구한테 다 떼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떼주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이 바로 창업자한테 돌아가는 몫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럼 먼저 떼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그렇죠. 이제 비용까지도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떼주는 부분을 아 요만큼밖에 안 나갈 거야. 그래서 내게 이렇게 커질 거야가 아니라 요만큼이 나갈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런 부분도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고려된다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빼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비용을 추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수적 접근.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. 아, 이런 부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. 임대료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. 그런 것도 꼭 고려하셔라. 라는 겁니다.
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작은 계획 세우기인데요. 내가 창업을 하겠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우선시되는 분들도 먼저 있을 겁니다.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수중에 1억밖에 없는데 그 가게를 차리려면 10억 정도가 들어. 그렇다면은 내가 9억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올지, 은행에다 빌려 올지, 그런 식으로 생각이, 뭐 계획을 물론 세우실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달했을 때 조달 비용을 고려하셔라 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9억을 대출 받았을 때 9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으실 겁니다. 그 비용도 빼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나의 매출액에서 가장 마지막에 세금 내기 직전에 빼는 게 뭐다? 이자 아니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요 비용도 그것도 자금을 조달할 것만 생각하지 않고 매달 얼마의 이자를 갚을지 그것을 꼭 고려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. 네,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.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먼저 매출액이라고 했죠. 매출액 나온 다음에 원가 빼주고 그 다음에 판매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,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만약 뭐 광고를 했다 그런 식으로도 비용이 빠질 수가 있겠죠. 판관비라고 했습니다. 그걸 뺀 게 바로 그거에 대해서 그 가게에서 나오는 영업에 대한 이익분이다. 근데 이게 바로 다 내 돈은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나갈 거고 그리고 수익이 나 여기서도 플러스다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갈 겁니다.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세도 낸다. 그걸 나머지 낸 부분이 나의 순이익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기업 회계를 갖다 대면 여기서 세부 조항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감가상각비도 고려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 소상공인 아닙니까?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서 장부를 매달 매달 기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추정하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큰 키포인트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 네 가지입니다. 어떤 거 되셨죠? 추정 매출액. 그걸 어떻게 한다? 롤 모델을 먼저 정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그거에 대한 매출을 추정한다. 그리고 원재료 비용도 알아야 되겠죠.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추정 매출액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 그 다음에 비용을 빼주는데 그 원재료 값이 얼만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. 원재료 비용도 추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,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뭐 임대료 같은 것은 얼마쯤 낼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금을 조달한 거에 대해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도 꼭 고려한다라는 거죠. 요 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게만의 손익계산서를 추정손익계산서를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또 나오네요.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익성을 이제 수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. 어떤 걸 하느냐. 먼저 아까는 없었지만 영업이익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뺐는데 요거 먼저 빼고 요 값을 구하고 그리고 요 그다음에 요 계산한 값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전에서 제가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눈 겁니다. 혼돈이 있을 거 있는데 이걸 그냥 같이 써서 영업이익을 했는데 아 영업이익 전에 하나의 이익을 더 보자 그래서 아 그럼 매출원가만 먼저 빼보자 그런 게 이렇게 먼저 뺀 게 바로 매출 총이익인 거죠. 그래서 매출 총이익 다음에 판관비를 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? 이 두 개를 같이 뺐기 때문에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? 그 내용인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인 거죠. 그래서 먼저 매출 총이익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. 근데 먼저 계산을 하실 때 먼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보고 일단 여기서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. 당연하겠죠. 1단계가 먼저 매출 총이익을 계산했는데 내 추정 매출액 대비 원재료 다 빼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난다. 그러면은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. 당연히 나머지 다 비용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면은 나는 계속 적자만 누적되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성이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은 접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여기서 플러스가 났습니다. 그런데 영업이익까지 플러스가 났습니다. 판매관리비도 다 뺐는데 근데 대출이자보다 작더라. 내가 9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발생하더라. 근데 나의 영업이익이 250밖에 안 되더라. 그럼 난 이자 갖고 나도 마이너스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때도 나의 수익성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안 된다. 그런 식인 겁니다. 간단하죠?
한번 여기 한번 적어봤는데요. 요 내용입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. 추정 매출액에서 원재료 비용을 뺐는데 그게 마이너스다.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. 일단 이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. 그것도 플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 수익성이 타당하냐? 아닌 거죠.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.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. 영업이익은 어떤 겁니까? 당연히 매출 총이익. 전 단계에서 원재료비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거기서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빼는 게 영업이익입니다. 뺐어도 당연히 여기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. 이걸 뺐는데 마이너스다. 그러면 이것도 수익성에 그게 자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당연한 겁니다. 여기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?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라.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이게 다 플러스 됐는데 플러스 뭐 100만 원이다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창업을 할까요?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뭐 한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나이가 총 받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예상되더라. 그러면은 이분 창업을 안 하겠죠.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이 나왔을 때 그때 창업을 하겠죠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만 고려해서 영업이익을 자신의 월급과 비교하지 말고 거기서 이자까지도 꼭 고려를 하여야 된다. 그 나머지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벌 수 있는 소득보다 높을 때 그때는 수익성이 아 좋구나. 그리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벌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뭐 난 이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수익성이 좀 결여될 수 있겠구나. 그런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계적으로 좀 어렵다고 이렇게 접근을 안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지 않습니까? 제가 다 용어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뭐 다시 써드리는 것까지 뭐 앞을 보시면 다 되시기 때문에 다시 써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여러분들이 이 빵을 크게만 찍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비용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내가 들어가는 몫이 어느 정도인지 요게 바로 수익성 분석의 키포인트다. 그리고 이런 비용을 따질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라. 낙관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아 예상치 못한 비용도 아 이런 것도 고려가 되겠구나. 그럼 그 비용도 같이 빼주시는 겁니다. 그게 키포인트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창업을 하신다. 그럴 때는 내가 좋은 아이템만 갖다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꼭 챙기셔라 라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강의 내용입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